밴쿠버 근교의 한 태권도장. 원생들의 기합 소리로 활기가 넘칩니다. 30년 전 캐나다로 이주해온 장암용 씨가 어느덧 28년째 운영하는 도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년 전이네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해왔고 현재 제가 국기원 공인 9단까지 지금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캐나다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현역 사범들을 포함해 수많은 제자를 배출해낸 장암용 씨의 도장이 더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아들과 손녀까지 3대가 함께 도장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만 15살 손녀 장아영 양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도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이민 3세지만 가족과 늘 한국어로 대화하고 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수련하며 뿌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태권도 3살 때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2품이에요. 저 이제 3품으로 올라가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양은 태권도뿐 아니라 LPGA 진출을 꿈꾸는 골프 유망주이기도 한데요.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주니어 골프 협회가 지난해 연 대회에서 여자 부문 우승컵을 거머쥐었죠. 올해는 유소년 대회 드라이브 칩앤퍼트에서 석 달간 세계 예선 대회를 거쳐 지역 1위. 같은 성별과 연령대 선수 10명에게만 허락된 결선 초청장을 따냈습니다. 세계 프로골프 4대 대회 중 하나인 마스터스 토너먼트의 사전 행사로 세계 최정상 선수들을 만나 인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지요. 친구가 저한테 이게 여기요. 그 드라이브 칩은 퍼스를 얘기해 줬어요. 이거 한번 나가라 보고. 왜냐면 이거 나가면 그 리지널을 이기면 그러면 어거스타 갈 수 있다고. 그 내가 너무 어거스타 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아빠랑 같이 얘기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리지널이 이겨가지고 어거스타 지금 갈 수 있는 거예요. 8살에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큰 원동력은 바로 온 가족이 함께한 태권도. 더 어릴 때부터 단련해온 태권도는 무엇보다 근성과 정신력이 중요한 골프에서 기량을 발휘하는 비장의 무기가 됐다고 합니다. 태권도는 골프에 많이 도움됩니다. 그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도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집중하는 것도 많이 도와줍니다. 태권도는 특히 그 힘과 스피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역시 골프도 힘과 스피드예요. 그래서 태권도를 하게 되면 골프에도 100%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골프 전문 매체에서도 태권도로 기본기를 다진 드라이브 칩앤퍼트 결선 진출자라며 하영 양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골프라는 운동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지루한 훈련을 참아내야 되는 운동인데 이게 인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성적으로. 근데 그 인성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아주 침착하고 진중하고 매사에 그 집중력도 좋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도장 운영을 돕고 골프 연습까지 하느라 바쁜 일상. 평범한 여느 10대처럼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할 때면 연습에 빠지고 함께 갈까 흔들리기도 한다는데요.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우상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자로는 김세영 언니가 제일 좋고요. 김세영 언니도 어렸을 때 태권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태권도 하니까 좀 그 비슷해가지고 좀 좋아했어요. 꿈에 그리던 이번 대회 결선에서 6위에 오른 하영양. 어른이 돼서 명문 오거스타 골프장의 잔디를 꼭 다시 밟겠다는 목표를 안고 돌아왔는데요. LPGA에 가서 그 프로로 되고 싶어요. 골프 프로. 그 왜냐면
그거 제가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커가지고 제가 골프로 잘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골프 선수로 되고 싶어요. 캐나다에서 나고 자랐지만 가족과 함께 한국 전통 무예를 현지에 전파하며 새로운 꿈을 꾸는 소녀. 앞으로도 태권도로 갈고 닦은 체력과 정신력을 밑거름으로 LPGA 목표를 향해 우직하게 걸어갈 생각입니다.